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난 5일 지역 농수산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농식품 시장 동향, 수출 준비 절차 등을 공유하고 군산 지역 농식품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미국 바이어를 초청 농식품 수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울림, 풍년보리원, 더드샘, 더미들레, 군산 하늘딸기 영농조합, 엘림식품, 서해푸드, 화우당, 농부의 식품공장, 늘솜시루, 아리울수산, 박강도 등 관내 12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W울타리몰 이주영 부사장이 수출 전략을 설명하고 직접 제품 상담과 업체를 방문해 관내 업체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통해 모신잎떡, 장아찌, 막걸리 키트, 박대, 간장게장 등 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문영엽 농산물 유통과장은 향후에도 지역 내 식품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수출 전략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